이재명 씨. 아, 나란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. 하루. 금방 바뀌어. 2020년을 맞이해서 운이 좀 어때요, 이번? 잘못하면 자꾸 독박 쓴다는 소리가 나오거든. 몰라, 무모하는 걸 다 여기다 지금 포커스를 두니까 이 사람이 타켓이 되지 않나 오래. 세 번의 고비를 지나가야 된다 그래. 1, 2월 고비 지나가고 나면 또 한 번 또 움직인단 말이야. 3, 5월 달, 7, 9월 달. 넘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, 이거를. 세 번을 갔다가 이 사람을 칠 거란 말이야. 관제 자꾸 치고 올라가서 고비가 있다 그래, 올해. 그러니까 올해 좋지가 않은 거지, 솔직한 얘기로. 잘못하면 남의 것까지 자기가 그걸 다 죄를 자기가 질 수도 있단 말이야, 보면. 요 세 번의 고비를 못 넘기면 이 사람은 올해 운이 진짜 안 좋아. 작년에 봤을 땐 나쁘진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선 여기가 자꾸 힘들어지네. 아, 못 넘기면 가는 곳이 한 군데밖에 더 있겠지. 운은 좀 있어요? 근데 고비고비 넘긴다는 소리 자꾸 나왔거든. 아예 없지는 않아요. 근데 운이 좋지는 않아. 초반기에 특히. 요 고비 넘겨야지 후반기에서 자기가 또 치고 갈 일이 있다 자꾸 그래.